근데 제주도에는 사실은 맛집이 많아서 2박 3일 동안 못 먹어요. 흑돼지 유명하죠? 근데 제주에 흑소, 몽고기라고 있어요. 빙의죽을 팔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소개가 많이 안 됐던. 제주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한 70번 넘죠. 제주 가면 하루 반나 길어요. 아, 제주도가 신기해. 이 섬이 뭔가 이 매력이 있어요. 맛들이 좀 강렬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맛도 있고. 먹바람이 분다. 먹바람이 불어. 먹어야 되는 바람이 불어. 제주도가 오면 갔던 데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숨겨진 맛집 보석. 그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제주도가 삼다 아시죠? 바람, 돌, 맛집. 뭔가 이 매력이 있어요. 섬 음식이 육지 음식보다 뭔가 매력이 좀 있어. 맛들이 좀 강렬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맛도 있고. 잠깐만, 앞에 있는 식당이? 잠깐만. 이쪽일 텐데, 반대편이 있을 텐데, 이쪽이 아니라. 그래, 여기잖아. 근데 맞잖아. 사람들이 많겠다. 왜 이 집을 와야 되느냐? 각자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좀 더 양념이 좀 순해요. 진짜 맛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이제 먹방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주 먹방을. 제주 먹방 시작! 깍지기국 6개, 멜국 2개, 조림 2개랑 튀김 2개 주세요. 깍지기 뭘 것 같아요? 네, 뭘 것 같아요? 네? 전갱이의 그 제주도 방언이고요. 한상 그득하다. 이렇게 보니까요, 원나잇 푸드트립이냐. 음식만 봐도 뿌듯해. 푸드트립이야, 푸드트립. 어? 이만큼들은 먹어줘야지. 이거 딴 사람들 한 끼 먹고 많이 먹어서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뭘부터 먹어야 돼, 이거? 일단 먼저 깍지기를. 이게 깍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어 느낌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이즈는 더 작고요. 기름기도 더 작아요. 근데 그 회로 먹으면 깍재기 회가 더 비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갈이 배추도 있고 이렇게 살도 있고. 와, 국물을 먼저. 역시. 시원하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가게에 비해서 정말 주물의 맛이 덜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집을 사랑해요. 아, 비리지 않을까요? 이러신 분인데 미역국 드시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추 넣으면 맛이 또 시원한 국물 맛이 나오잖아요. 깍지국은 먹는 법이 있어요. 네. 한번 꺾고 살을 이렇게 싹 떠서 이렇게 떠져. 이렇게 싹 떠요. 그 다음에 강된장을 살짝 올려서. 강원도 가서 이거 못 먹고 캠핑 가서도 이거 못 먹어. 경기도 가서도 이거 못 먹어. 제주도만 가능합니다. 와, 어려 먹으니까 제가 추천한 데예요. 어떻게 먹냐? 다시 갑자기 드실 때 한번 접고. 제 생각에는 이 상추는 더워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을 많이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얼갈이 배추 이런 배추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네요. 상추 써먹어도 이 배추 써먹어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원가 효율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여기다 넣은 거를 할 수 있으니 그 물건 많이 사가지고 원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 이거지. 아, 맛있다. 처음부터 말아 먹으면 안 돼. 처음부터 말아 먹으면 밥알이 다 퍼 뚫어. 말아 드실 때는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풀어서 드셔야지. 처음부터 많이 말아 드시면 안 돼요. 좋다. 내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원나잇 푸드트립을 보시고 제주도 오신 분은 정말 꼭 깍지기국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앞에 보면 에브리데이 조림이라고 멜조림. 제주도 멸치는 멜이라고 얘기해요.
제주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이 좀 짧아요. 바람이 세게 불니까 잘 못 들어서 말이 뭐 짧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멸치가 커요. 네. 근데 가시가시가 부드러워요. 고등어나 갈치조림은 살을 떠서 이제 그 약 졸여지는 국물과 같이 밥을 먹고 물을 잘라서 밥에다 으깨서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곁들이면 술안주처럼 밥 반찬을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뭐 올려서 먹잖아요, 이렇게. 고추가 맵긴 한데 그래도 하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제작진 한 명 없어도 모르겠어. 다 먹을 거예요, 안 먹으면. 그리고 멸조림도 싸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이거 19세로 올리고 한 잔씩 먹으면서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용두암에 지금 왔어요. 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밥. 여기는 이제 김밥 샌드위치 전문점인데 지금은 얼마나 맛있는 김밥과 얼마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김밥이 있는지 들어가시죠. 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요. 네. 죄송한데. 영업이 끝났어요. 예, 영업이 끝났어요. 앉아서 먹는 것보다 들고 나가서 먹어야 맛있어요. 네. 김밥을 샀으니까 이제 소풍을 가야지요.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제 김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김밥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김밥은 밖에 나와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고, 이거 뭐야? 오징어도 있다. 어떻게 하지? 맛있는 대형 오징어 구이. 그렇지? 형 오징어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50회? 네. 오징어 여기 와, 하나 먹어야겠어요. 딴 거보다 오징어가 낫잖아요. 색깔이 좀 드셔보세요. 네. 아이고. 야, 이거 오징어 보세요, 이거. 대왕 오징어. 가쓰부시 발라져 있고요. 네, 아, 오징어 사세요. 네. 네. 오. 맛있어요. 빵과 발라져 있어. 네? 뭐요? 뭔가 드셨죠? 맛없는 거 팔면 안 되지. 요구도 먹지. 야, 이게 달달한 소스가요. 타코야키 소스 발라주셨는데 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응? 용두암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제주도. 근데 제주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동서남북이 틀려요. 현재 이 북쪽 바다는 돌들이 많죠, 돌. 돌이 많아요. 한번 나중에 바닷가 제대로 돌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와. 진짜 누가 용두암에 김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신선 노름탈을 근데 이거 쓰레기만 잘 챙기면 되니까 뭐 자연 경치 딱 보면서 이제 화우쌈이라고 해서 신기해서 한번 꺼내봤어요 일단. 와, 봐봐 이거 김밥이야. 이거 어떻게 김밥이야? 와, 이건 롤이야 롤. 들지 못하는데 쌈장 맛이 나네. 채소들을 많이 넣어서 촉촉하고 부드럽네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 떠나간 여인들 생각하면 잘 가라. 참치 로얄. 이 김밥집이 제주의 3대 김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름대로 진짜 밥보다 채소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네. 감자가 많아야 더 맛있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면은? 부산 사람이요. 아, 부산인데요? 네. 제주도에 3대 김밥 아세요? 몰라요. 이게 3대 김밥 중에 하나면 드셔보실래요? 네. 누르세요. 드셔보세요. 뭐가 제일 맛있냐고 드셔보세요. 이게 하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참치 이렇게 있거든요. 뭐 진짜 크다. 그렇죠. 이거는 매운 멸치쌈이네. 이거는 이름이 그렇죠. 맛있다 이거. 소고기만요. 형은 딱 결혼해가지고 부인들하고 다니라고 나는 큰 가게잖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안 했어 아직. 여자친구만 있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랑도 안 왔어. 제작진하고 왔어. 고기 국수 먹고 왔어. 응. 맛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맛있었어? 유명한 것만큼은 근데 솔직히 맛은 한 시간 걸렸어 한 시간. 어? 한 시간? 먹는데 싶어. 욕 나왔겠네. 어디 가고 싶어? 저희 흑돼지. 흑돼지는 저기 외도 쪽 가면은 촌이라고 있어요. 우동? 그 고기국수 맛도 없었던데. 이게 뭐 하는데? 동문시장 걸어다니 좀 걸으면서 약간의 소화를 시키면서 여기 안에 이제 먹거리들 뭐 많죠. 순대, 순대국, 떡볶이, 튀김, 김밥, 뭐 죽, 그 다음에 오메기 떡집 유명한 데 있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고기국수 골목도 있고요. 재래시장에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인데 쭉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신선한 재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여기 가끔 자주 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말을 많이 샀어요. 제주도 보말. 아시죠? 보말. 그 보말 먹으면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 네? 아주 남성한테 좋은 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들고 다녀요. 원나잇 푸드 트립이라고요? 네. 먹으러 왔어요. 제국식당이라고 여기 순대국집 오래된 집이 있거든요. 왼쪽, 왼쪽. 네, 여기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배운 것 같다. 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 여기 자주 왔었는데요, 옛날에. 네. 안녕하세요. 드셨어요? 아,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도 저도 여기 왔어요. 여기 아니, 저 여기 자주 왔어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맞아요. 봐봐, 동네시장 먹을 때 많다니까 안 믿으시네. 근데 여행 오신 거예요? 네, 휴가. 아, 휴가? 벌써? 합석할까요? 혹시 자리 비운나요? 뭐 좋고요. 뭐 어때요? 네, 이쪽에 이제 이쪽을 켜면 못 가셨어요. 네. 야, 이거 아바이네, 이거는. 아, 순대가 나왔어요. 이 순대 드셔보셨어요? 제주에서?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바이 순대처럼 돼 있어요. 이게 쌀 들고 크고 괜찮. 직접 만드셨대요. 식사다 식사 이거는 근데 사람들은 잡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돼지 이제 내장 기관이 갖고 있는 냄새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돼지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체 냄새인 것 같아요. 그냥 풍미. 와, 나왔다. 와, 이거 보면은 돼지국밥. 와, 이건 내장하고 국밥 안에 보면 뭐 허파도 있고 돼지 머리 쪽도 쓰러져 있고 피순대도 들어있고. 돼지국밥이란 게 돼지에 관련된 건 다 들어갔으면 돼지국밥이지. 그게 무슨 뭐. 부산 가서 드셔보셨죠? 살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머릿고기. 그렇죠? 표정 걸려. 이게 어떻게 먹냐면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으면 안 나와요. 국물도. 아, 이게 구수하고 순대국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게 들어가고 그리고 고기국수 있죠. 고기국수가 만 10이면 이거는 한 5에서 7 정도 되는 무게감? 맛도 있고. 국밥에는 돼지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혼자 잘 먹어요. 외국인이요? 내가 더 잘 먹어야지. 가세요? 예. 네, 가세요. 어디 가시게요? 식사하는데 방해 드려서 죄송해요. 네? 사진 한 번. 아, 그럼요.
네, 고객님 재밌게 하세요. 뭐 튀김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네. 여기가 20년 동안 간판을 안 가신다고 70년 된 집이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 40년이지만 우리 시어머니까 지금은 한 70년 좀 넘었다. 그 옛날에는 네. 이렇게 크지도 않고 조그맣게 그런데 어. 나무로 그냥 밥해 수백에 그냥 나무로만 장작으로만 해내요. 네. 그냥 밥해 나는 그 밥해란 걸로 누룽지 하면은 그 누룽지 깡밥으로 해가지고 네. 말렸다가 순대도다가 군대 먹고 뭐라고 뭐 하신지 다 알아? 네. 옛날에는 나무로 이제 이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건 가마솥 밥집에 누룽지 생기잖아요. 누룽지 말렸다가 이제 그걸 끓인 넣어서 먹으면 더 구수하기도 하고. 50년, 60년 전에는 네. 이 순대, 국밥, 국수 네. 최고 음식이었을 게 고급 음식,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에휴. 약이야 약, 그쵸? 아 힘이 뻘떡 나요. 또 먹을 수 있겠어요. 완국. 완국밥.